제가 신여계의 1타 강사라고 적었는데 그 타이틀을 내려놓습니다. 아, 이건 힘들어요. 오늘의 식사는 오늘의 영양식은 특별히 이렇게 누룽지 닭백숙을 주문해 왔어요. 이렇게 똑같이 우리 같이 똑같이 먹을 거예요. 자, 둘 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나도 덥다. 이제 덥고. 오리 줄게, 오리 줄게, 오리 갖다 줄게. 이거 먼저 먹고. 언니 먹어봐요. 어, 뭐 줄까? 도대체 뭘 찾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 이거? 이거는 조심해야 돼, 근데. 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 나중에 줄게. 신녀로서 지켜야 될 그 룰이 있거든요. 저거는 줄 수가 없습니다. 봐봐. 지금 이 바른 신녀의 자세로는 사실 제가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국은 다 먹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끼 분량을 빼놓으면 나중에 지금 저에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건 신녀들의 노하우, 이렇게 한 끼 분량을 빼놓습니다. 아이고 나 칭찬해. 아이고 이뻐라 해주세요. 아이고 이뻐라 해주세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옛날 같았으면은 절대 뭐 아무한테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닭다리를 가장 부드러운 곳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줍니다. 진짜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먹는 건 진짜 오랜만인 이유가 킹카님이 아프셨어요. 아파가지고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약간 너무 올라갔어요, 난이도가.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이고, 제가 또 먹방이에 또 색별 아니겠습니까? 아, 이래. 그렇게 막 빼는 거 아니고 국물이 진짜네, 여기가. 나 찢어줄게, 고기. 잠깐 기다려봐. 고기 좀 더 찢어줄게, 이렇게. 나봐. 응? 나봐. 맛있어. 우와. 팁이 있습니다. 약간 뭐 안 먹는다 싶으면 소금을 살짝 찍어주면 아주 잘 먹어요. 소금 찍어줬거든요, 지금.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아주 좋은. 되게 이제 땡깡이 되게 많아졌고 자기 의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좀 더 그냥 물흘러 갔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아, 이거 줄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다. 약간 좀 안 먹을 때 스트레스 받거든요. 어, 그렇지. 안 붙죠.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다고 하니까. 자, 쳐줄게. 와, 선풍기다. 아이고, 바람 좋다. 자, 우리가 열려! 자, 20분 동안만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안 먹으면 저는 가차없이 내리려고요. 애기도 먹일까? 애기 데리고 올게. 강아지 주자, 강아지. 강아지, 야! 아우, 맛있다! 아우, 진짜 움직이다. 강아지 주고. 아우, 강아지 맛있게 먹어. 그래. 알았어. 제가 신여계의 1타 강사라고 적었는데, 그 타이틀을 내려놓습니다. 아, 이건 힘들어요. 자, 치즈. 응? 치즈 먹자요. 치즈 떨어졌다, 치즈. 치즈를 줘보지만, 치즈마저도 지금 떨어뜨렸어요. 알려! 분명 20분 후에 안 먹인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좀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 치즈다, 치즈. 치즈! 먹으면은 먹는데 그냥 뭔가 다 뱉는 거에 지금 습관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어렵네요. 이거 기운이 쫙 빠집니다. 이럴 때 저에게는 나또가 있습니다. A 나또 coming out! 나또랑 치즈까지 해가지고 아주 그냥 쓰리 콤보로 먹자. 자, 먹어봐요.
낫도. 어, 낫도도 있어, 낫도. 낫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거 하나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낫도랑 치즈랑 들어가니까 같이 먹네. 치즈콩? 네, 이렇게 구걸하면서 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지금 나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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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어. 엄마 밥 먹게. 절대 이걸 보고 절대 처음부터 우정을 맺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진짜 또 좋아요. 좋은 게 많습니다. 어떻게 친구야? 예뻐. 아이고 카메라지. 이게 뭐야? 언니 어디서 언니? 그렇지. 아 언니. 뽀뽀. 뽀뽀. 그렇지. 뽀뽀. 아이 잘했어. 에이 이쁘다. 아이 이쁘다. 네 입맛에 다시 또 리필 충전이 됩니다. 아파서 찡얼거림이 높아진 친구에게는 이 기울어진 노드에 더 기울어질 수 있고 90도 직각까지 지금 이거 말할 새 없이 사실 빨리 먹어야 돼.